목격자들 안녕!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이로운 소문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오도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인 때 뵀었던 체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화제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저희를 이렇게 다 기분을 업되게 만든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제목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경이로운 소문입니까? 직접적으로 이거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문이가 경이롭다. 대사에서도 나오거든요. 이제 경이롭다 우리 소문이! 이런. 경이롭다 우리 소문이! 경이로운 소문이 정말 경이롭게 그 점이 벌써 어떤 기록을 세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록이죠? 어떤 기록이죠, 채린님? 올해 오센 드라마 중에서 시청률, 첫 주 시청률 무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를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벌써 한국 콘텐츠 2위인 거죠. 이건 됐다! 우리 소문이! 우리 소문이! 경이롭다! 저희의 오늘 의상에 대해서 아, 맞아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아. 직접 경이로운 소문 마케터님들께서 이 의상을 수급해 오셨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상인지 누구라도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저희 드라마 내에서 등장하는 카운터 복장이고요. 너무 갑자기 땀이 막 안에서 뜨거워지면서 아 이게 내가 카운터가 된 느낌으로 따가워지는 건지 아니면 기모라서 뜨거워지는 건지 땀이 카운터의 기운이 지금 솟아오르는 거 아니에요? 오는 것 같아. 우선은 그러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어렸을 때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부모님을 잃게 된 소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그 사고로 다치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신대림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우악! 짜르르 하면서 머리가 갑자기 뾰로롱! 이상한 신기한 능력이 생겨요.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악귀들을 물리치는 카운터라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서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악귀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소문, 강호탑, 더하나, 추메오, 그리고 최장문. 아, 그렇죠. 소문이가 박탈당할 때 그 친구들을 이제 구하려고 일진들 그 카운터의 힘으로 박살내버리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셨죠, 여메란 배우님이. 연기력이. 책상 노릇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일한다고. 우린 뭐 목숨 안 내놓고 일하냐? 여기서 책상 노릇하는 니들보다 100배는 소중한 내 식구야! 내 시선 이제 진짜 좀 딱 팀이 된 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조병규 배우님이랑 그 친구들이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다요. 아, 맞아요. 거의 그 같이 총 세 분이 이렇게 함께 있는 신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옥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보다 꽤 차이가 나시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줄도 정말 몰랐지만 나이도 정말 놀랍다. 네. 시청자분들이 짹짹이들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짹짹이들요? 네, 짹짹이들. 아, 옆에서 짹짹거리는 거예요? 아, 짹짹거리고 있네요. 소문이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게 너무 귀여워. 거기도 막 소문이 하게 되잖아요. 내 부모님 같은 친구들. 네, 맞아요. 맞아요. 에서 나왔던 분이 이제 지청신이라는 캐릭터인데 일단 이분은 몸에 들어온 악귀가 3단계예요. 네. 그 성지로 배우님을 죽였던 맞습니다. 철중이 4화에서 또 다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면 3단계인 악귀가 뭔데요? 악귀는 단계가 있어요. 아,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는 베이비 악귀. 사람 숙주한테 악귀가 막 들어왔어. 살인을 하면은 이렇게 영혼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악귀가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청신이라는 것은 그 악귀의 이름인 것인가요? 숙주의 이름이죠. 숙주의 이름. 악귀가 지금 앞으로 어떤 나쁜 짓을 그려갈지. 그것이 또 관전 포인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게 학교 얘기로 계속 끌고 가면 끝나면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전 이미 감옥탁이 이제 소문이 엄마 아빠의 선배? 동료. 네. 이런 것도 알고 하다 보니까 근데 왜 감옥탁이 듣고도 모르는 척을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상실. 네. 기억상실이 이렇게 특별하게 쓰이는 요소는 전 진짜 간만에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전 여기서 포인트 놓칠 수 없는 건 여자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연인이었어요. 선배랑 나랑. 러브라인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네. 한 중단 오메가입니다. 소문이의 학교폭력이 끝났냐 안 끝났냐. 왜냐면은 경찰서에서도 아직 그 재버릇을 개를 못 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궁금하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무슨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조금 새로운 악기, 더 큰 악기가 출연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한 도시를 또 중심으로 한 이런 기업의 비리 그리고 이제 또 소문과 감옥탑 어떤 7년 전 사건의 비밀들이 같이 이렇게 얽혀서 풀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지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목격자님들이 반응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옹알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캐스팅 맛집인데 연출이랑 배우님들의 연기까지 줄줄 따라오는 완벽한 드라마 경소문이네요. 유유 미쳤어요. 클립 많이 풀어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기다리다가 흥기증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연출, 연기, 캐스팅 완벽한 삼박자. 그렇죠.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클립을 많이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두 분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의 콘텐츠까지. 저희 뭐 네이버 TV, OCN 공식 유튜브 들어오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SNS에서도 저희가 미공개 분 영상을 풀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주시면. 미공개를 풀어줍니까? 네. 어떤 장면입니까? 안 알려줘요. 진짜 오셔서 보셔야 돼요. 저희가 맞습니다. 특별히 제작분들에게 공수해서 저희 쪽에서만 오픈합니다. 오씨. 맞습니다. 나는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목격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원작 웹툰을 너무 재밌게 봐서 드라마도 기대하고 1화를 봤는데 역시 너무 재밌었습니다. 경소 세계관이나 액션들이 드라마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걱정도 있었는데 연출 연기 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고 세정세정님께서. 저도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CG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어떤 유흥의 땅이라든지 두세 배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액션이라든지 그런 게 과연 어떻게 연출이 될까 했는데 너무 잘 넣어가지고 융했던 같은 것도 그 원작의 느낌을 또 잘 살리면서 또 배로 이제 막 빛나는 막 그런 효과까지 해가지고 보는 재미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자칫 유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딱 소문이가 카운터가 됐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파도 같은 데에 누워가지고 물이 이렇게 철썩철썩하면서 촥 퍼지는데 그 너무 멋있는 거죠. 와 영화 오, 스킬 장난 아니다. 막 장난 아니다. 이거 지은이은 재밌음. 웹툰도 안 봤는데 우연히 1화보고 바로 입덕함. 대탈출 이후로 일주일 기다리는 건 처음. TVN의 띵작 대탈출 이후에 엄청나네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이런 칭찬. 네, 괜찮습니다. 이은이 인디우지 아스트인가요? 배우들 액션 씬 찍을 때 많이 고생했을 것 같은데 액션 씬 나올 때 특히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아주 서로 치고 받고 할 때 효과감이 찰지더라고요. 배우들 연기, 스토리, 음악 이 세 박자가 쿵쿵따리 쿵쿵따 너무 잘 맞아버려서 이 드라마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액션도 뭐 말하고 있습니까? 되게 다들 힘이 되게 센 맞아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그 캐릭터 디테일 살리시는 게 기억에 남는 액션 씬들이 있으신지 다 너무 훌륭했지만 첫 번째 포인트들이 기억에 남아요. 사진 찍을 때 네, 빡! 하나는 만지면 안 돼.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맞아요. 네. 또 액션이 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받아주는 사람도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 합이 잘 맞은 장면이 아니었나. 무릎이 살짝 왜요? 발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보니까 돌려차기도 많이 하는데 어디를 갈 때 항상 슬라이딩으로 등장했어요. 샥! 하는데 무릎 나갔다. 무릎 나가. 진짜 배우님들이 몸을 너무 안 살리시고 연기를 하시니까 소문이가 뛰어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신났잖아요. 파크로? 네, 파크로 씬 이렇게 점프. 우와! 신이 많이 나신 건 알겠는데 무릎을 조심하세요. 저렇게까지 지금 너무 대낮이잖아요. 맞아. 너무 대낮에 솔직히 공원이었는데 사람이 없었을까요? 교복 입고 이런 소소한 장면들도 액션 진짜 고생 맞아요. 많이 하셨겠다. 너무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님들이 직접 이제 굉장히 액션도 많이 하시지만 같이 해주시는 스턴트 배우분들의 활약도 엄청 빛나고 있거든요. 저희 제작 발표의 영상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김세정 배우님을 비롯해서 모든 배우님들이 본인의 이제 그 스턴트 배우님들 짝의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했던 영상이 있어요. 또 재밌으니까 또 가서. 음악! 조미료를 쳐주는 게 음악이 강세요. 들으면서 일하거든요. 그 배우 음악을. 전 특히 감옥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캐릭터별로 음악이 네, 다 다르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거 나오나요? 잘된 드라마들이 이렇게 OST 쫙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건 또 저희가 또 힘을 써서 네, 노력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UIMP0님께서 카운터 좀 와다다 뛰어다니는데 그것마다 멋있어서 신맛났어요. 진짜 시간 순삭 드라마 하루에 두 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울다가 웃으면 털 난다 그래도 털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소 때문에 진짜 울다 웃다를 넣는 거예요. 털이 있는 것 같아요. 눈물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소문이 가족 나오면 그렇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할머니가 치매에 지금 걸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소문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미 그 씬을 되게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소름돋아. 네, 너무 슬프고 다들 또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달리는 씬
있잖아요, 운동장에서 딱 신으면. 거기서 들숨날숨 들숨날숨 하시고 고개 탁 드시는데 그 모습에서 너무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최병규님 이번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전 작품들 찾아보았는데 배역마다 워딩이나 동작 습관들을 다르게 녹여내는 부분이 소름 끼칠 정도군요. 대단합니다. 나이에 비해 연기의 스펙트럼이 장난 아닌 듯. 아 맞아요. 진짜 이건 완전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너무 귀. 팔떡인 것 같아요. 소문이라는 그 역할에 조명규 배우만이 할 수 있는. 맞아요. 경이로운 손을 보고 조명규 배우님이 너무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토브리브를 어제 시작 진짜 막 표정이나 진짜 막 걸음걸이도 맞아요. 다른 것 같고 너무 연기를 잘하신다고 해서 홀릭되셨군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96년생 96년생이에요? 네. 내공이 느껴지는 걸 대비 또 나이가 너무 어리셔가지고 대단하시다. 유준상 배우님 네 진짜 색다른 모습이죠. 제가 JDH님께서 준상님 33살로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 근데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희가 데볼리딩 때 배우님을 직접 뵀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이미 오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유준상 선배님인지 몰랐어요. 멀리서 근데 아우라가 저는 아직도 그 옷도 기억합니다. 검정색 티셔츠를 이렇게 딱 입으셨는데 이미 그 몸이 완성이 됐어요. 맞아. 그리고 이 작품을 위해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이 액션 씬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4화에서 갑자기 철봉을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셨던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 핸섬하세요.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열정이 진짜 대단하세요. 열심히 다들 하고 있지? 더 우리 잘 돼야 돼 막 이렇게 으쌰으쌰 막 봐주시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저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제작 발표회 때 사진이 이제 두 종류로 나왔어요. 배우님들께서 양복을 굉장히 예쁘게 입고 계신 복장 하나랑 카운터 복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카운터 복장이 저희랑 이렇게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시간도 촉박하고 하다 보니 카운터 복장 한번 입어주셨으면 했는데 그날은 또 다들 워낙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시니까 좀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배우님들께서 먼저 아 우리 이거 입고 찍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마음속으로 감동이 너무 흘리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기사도 진짜 많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또 유준상 배우였습니다. JELIM2님께서는 네. 나 잡아보고 싶다며 어떻게 한 번을 못 잡지? 수업 끝 이 부분을 몇 번을 돌려보는 건지 내가 진짜 진짜 찐하게 여기고 싶네. 세정 언니 근데 나 잡아보고 싶다며 어떻게 한 번을 못 잡지? 수업 끝 네. 저도 엮이고 싶어요. 저도 진하게 엮이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좀 보지 못했던 세정 배우님 시크한 모습 현장에서 좀 실제로 세정 배우님은 그렇게 시크하신 편은 아니시죠? 완전 반대 성향. 네. 엄청 비타민 활기차시고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너무 그런 신분인데 딱 이제 막상 이제 액션 하시는 또 액션 스쿨도 열심히 다니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액션 준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세정 배우님의 눈웃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경주에서 볼 수 있나요? 저희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배우님이 카운터 복장을 입고 활짝 웃는 걸 보고 싶으시면 저희 메이킹 그렇습니다. 메이킹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메이킹 팔로 나오셨나요? 저희 정말 메이킹 열심히 기획하고 많이 만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메이킹이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메란 배우님 나오신다고 하셔서 첫방부터 본방사수 했는데 역시는 역시 믿고 보는 배우님 이제부터 내 일주일이 6일이야 카운터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버렸거든. 오늘부터 국어사전의 완벽의 뜻은 매우거니 거의 보면 너무 몰입이 돼서 그냥 추여서 그 자체 진짜 양쪽에서 이렇게 귀나를 막아주고 계시는데 아 근데 항상 그 하고 나오신 뿌띠 머플러 너무 귀엽죠. 따뜻한 그런 느낌에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는 그런 느낌? 약 같은 것도 다 챙겨주시고 배우님들 그들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네 나는. 진짜 그냥 네. 대박!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카운터들 진짜 너무 웃겨요. 네 어떤 거 읽어주시겠어요? 저렇게 튼 트레이닝 세트를 입고 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 경이로운 허용? 심지어 차도 저는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그 렌트에서 옷모로 이제 우리 봐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상하다. 네. 빨간 추리닝이 왜 빨간 추리닝이냐? 박나연님께서 피 튀겨도 티 안 나게 빨간색인 건가? 오. 근데 그럼 회색 추리닝은 땀 나면 티 나게 하려고. 어디? 운동을 했으니까. 아, 운동을 했다. 아, 오케이. 뭔지 알죠? 오케이. 이제요. 그리고 안녕하니님께서 하나씩 사이트 풀어주세요. 저희만 입고 있어서 죄송하네요. 죄송해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트레이닝을 여러분들께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이도 소주 인생이에요.
저기 파는 국수 잘 먹어보고 싶네. 소주생 잘 어울릴 것 같아. 소주에 국수에 소주 채우자. 그렇죠. 올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연말에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드라마가 나와서 보고 나면 1년 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가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카운터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소문이와 그 친구들 같은 사람이 제 주위에도 있었으면 그리고 저도 그 친구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디선가 묵묵히 드라마 속 카운터들처럼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힘쓰고 계실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 속이 뻥뻥 뚫리는 시원함과 추운 겨울 속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드라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해. 근데 사실 이런 댓글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힘이 더 많이 나서 일을 해주시는 맞아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단순히 그냥 그 한 시간 보고 딱 재밌고 끝이 아니고 뭔가 이게 이제 어떤 위로가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님들도 이 글 보시면 너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고구마를 줬으면 바로 뚫어뻥 사이다를 주는 굉장히 그런 시원한 드라마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진짜.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조금 답답하게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답답했지 미안해. 답답한 틈을 안 줘. 틈을 안 줘. 틈을 안 줘. 사화에서도 이제 일진들 싸우고 나서 아 성훈이 또 부모님 없다고 막 그렇게 막 욕 먹고 당하겠네 하는데 갑자기 누가 보고 거절하카노 뭐 자산 1조도 없는 새끼가. 자산 1조도 안 되는 놈 이 새끼가 이 학생의 보호자 자격으로 내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일진한테 당한 피해자. 전소사 들어가라. 이게 바로 장물 오빠 플렉스 아니겠어요? 장물 오빠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장물 오빠 플렉스입니다. 정말 김채숙님께서 나도 느꼈어 진심 경이롭더라. 아 드라마 제목을 활용해서 센스 있는 댓글. 이번에 경소가 OCN도 역대 1위 시청률 깨버리자 기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못 부탁드립니다. 1위와 기준으로 지금 7위입니다. 오시는데 이제 근데 사실 경이로운 부분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럼요.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인데 이제 마음도 답답하고 이러실 텐데 집에서만큼은 뚫어뻥 사이다. 저희 경이로운 소문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특히 넷플릭스보다 한 발 빠르게 저희가 노출된다는 점. 곤방사수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도록. 맞아. 스포당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곤방하고 이제 나는 넷플릭스로 봐야지 했는데 이미 다 핸드폰으로 하다가 스포 다 버렸어. 어? 밟았다 스포. 어? 기분 너무 안 좋아요. 곤방사수의 이유를 이렇게 그렇죠. 역할극으로 표현해 주신 그리고 평소에 좀 평일도 시간 안 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OCN SNS 유튜브 오셔서 메이킹도 보시고 배우님들하고 저희 댓글 남기는 것도 보시고 저희한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보면서 또 피드백도 드리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경이로운 소문 본방사수하는 목격자들 경이롭다!